젤라가가 이 우주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울라르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주의 종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우리도 그중 하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손들의 잠재력을 관찰하고 확인했다. 허나 절대 간섭하지 않았다. 무슨 신 같은 존재네. 우주 창조론이야? 운명의 선택을 받은 두 종족이 나타났다. 하나는 순수한 정수,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 그리고 순수한 형체, 엄청난 사이오닉 잠재력을 바탕으로 젤라가의 정수를 품을 수 있는 존재. 살아나고 몰락한 다시 태어나는 너. 우린 영화 봅시다, 여러분들. 잠자고 있었다. 선택된 두 종족이 젤라가가 눈을 뜨리라. 그러면 그중 가장 오래된 젤라가 자신의 남은 정수를 부여할 것이니. 뭐야? 순수한 형체와 순수한 정수는 무한의 순환을 관장하는 젤라가로 다시 태어나리라. 선택받으라는 거야?